뭐 되게 많죠, 브랜드도. 뭐 샤넬, CK, 페르가모, 조말론, 디올, 마이클 제이코스,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랑콤, 랑방,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엄청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액면가가 있는 그런 메이커들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샤넬이나 디올 많이 아시죠? 뭐, 클러치나, 백이나, 샤넬, 되게 많죠, 종류. 클러치, 백, 뭐, CK 같은 경우는 시계, 페르가모는 약간 지갑 쪽, 조말로는 향수죠. 네, 디올도 선글라스나 뭐 마크 제이콥스도 되게 많죠. 뭐 청수도 있고 뭐 선글라스까지는 아닌데 되게 많죠. 어쨌든 그거랑 뭐 되게 많아요. 메이커는 브랜드는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좀 알려진 것들을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좀 무난하게 다 아시는 거니까 그중에서도 뭐 겐조 명품들이죠. 메이커 중에서도 명품. 저도 CK 케빈 클라인 시계랑 페르가모 지갑은 있는데, 저도 막 샤넬 여자분들이시면은 다 샤넬 클러치나 백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샤넬 하면은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죠. 샤넬 갖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그런데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중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명품들을 제가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케빈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두 가지를 일단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제가 CK를 좋아하거든요. 케빈 클라인. 케빈 클라인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예요. 원래 패션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네요. 되게 저는 시계 쪽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뭐, 시계며, 속옷이며, 요즘에는 선글라스도 있고, 화장품, 보석, 인테리어 등까지도 있다네요. 속옷과 향수는 특히 유명하죠? 속옷 향수, 시계. CK가 케빈 클라인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 속옷 같은 경우도 CK가 굉장히 많이 유명해서 홈쇼핑이나 뭐, 그런 데 보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패션 속옷으로 많이 유명하죠. 시계도 참 괜찮은 것들 많아요. 향수도 뭐 CK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무난하게 쓰시죠. 본사는 뉴욕 미드타운 죄송합니다. 예, 맨해튼에 있다고 하네요. CK가 굉장히 전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로고가 굉장히 뭔가 주명진 보디가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처음 들어봐서. 케빈 클라인 이 로고 자체가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전 그래서 케빈 클라인 너무 좋아합니다. 디자인도 되게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페르가모, 살바토레 페르가모, 페레가모 발음 좀 꼬였네. 페르가모라고도 하고 페라가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두를 비롯해서 핸드백, 가죽 소품, 액세서리, 주얼리 등을 제작 판매하는 이탈리아의 패션 명품 브랜드예요. 뭐 지갑이 저도 지갑을 페라가모 거 쓰고 있는데 되게 이쁘고요. 향수도 페라가모가 좀 괜찮은 편이죠. 지금은 좀 쓰긴 그렇지만 그래서. 다 패션 브랜드는 웬만해서는 좀 명품, 정품들은 다, 그 이름을 따서 쓰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이거는 나온 건데, 설립자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1927년 자국 구두 공장에서 출발했다는데, 예, 편안함을 중시하는 수제 구두를 만들고자 한게 처음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살바토라 페라가모의 사후에 그의 아내 안다, 페라가모와 그의 자녀들을 이러한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 나간 거죠. 처음에는 구두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향수, 벨트, 스카프, 안경 등 함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네요.
페라가모도 이것도 로고가 참 이뻐요. 뭐 약간 궁서체 아닌 약간 궁석체 느낌인데 되게 이 로고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좀 패셔너블해 보여서 CK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제가 갑자기 이거 메이커에 대해서 갑자기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갑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컨텐츠를 짜봤어요. 네,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라고 다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또이 외에도 되게 많죠. 뭐 겐조, 뭐 겐조나 뭐 있더라, 몽블랑 이거요? 이거는 그냥 따로 메이커는 없고요. 그냥 기본 티입니다. 기본 티. 이거는 이 옷이 뭐그 송중기가 명품 제 옷은 아니지만 이런 옷을 입고 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패션 컨텐츠는 아니지만 하여튼 송중기가 이런 옷을 입고 나서 굉장히 이거는 집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원천은 모르겠는데 집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동대문 동대문에서 동대문 옷을 사시려면은 동대문이 싸죠. 동대문에 가야지. 근데 그것도 되게 그냥 값이 안 주고요. 뭐 쇼핑몰을 하는 분들이나 도매로 때우려면 굉장히 대량을 가져와야지 좀 싸게 줍니다. 하나 두개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그분들이 좀더 비싼 값으로 파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시려면 동대문 가서 사시려면은 좀 많이 사시는 게 아마 좀 싸게 살수 있을 겁니다. 뭐이좀 주제에 관련 저 의류 사업 안 했고요. 형 따라서 동대문 많이 가서 하는 걸 많이 봤죠. 동대문 많이 가봤는데 뭐 APM도 있고 뉴존 되게 큰 이렇게 몰이 많죠. 예. 상가연 옆에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 되게 동대문은 많이 가봤어요. 형 따라서 또 가보고 개인적으로도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많이 가봤죠. 그래서 옷도 있고 뭐 중국산 중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쇼핑몰도 있고 아무튼 되게 거기 관광객 잘돼 있잖아요. 22개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동대문에서 잘돼 있어서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제 동대문이 의류 시장으로는 굉장히 크죠. 되게 많죠. 뭐 도매도 되고 소매도 되고 왜 이야기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대문에 가도 이런 명품들이 되게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물론 그만큼 이미테이션도 많지만 그래서 중요해요. 메이커를 사실 때는 이제 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잘 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네, 이 외에도 막 되게 많았죠. 겐조나 몽블랑이나 이 외에 메이커들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두 개를 뽑은 거고요. 메이커는 굉장히 많죠. 정품. 예, 정품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워낙 이미테이션 많은데. 동대문에도, 그저 거의 진품은 없죠. 거의 싼 맛에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은, 예, 정품도 있습니다. 뭐, 진품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짜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저는 되게 동대문에 가시면 되게 메이커에 있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 근데 그래도 가품이 많긴 할 거예요, 그쪽도.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